안녕하세요. 릴리스 가든입니다. 오늘은 체인 스티치,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, 플라이 스티치를 이용하여 피나타 라벤더를 수놓아보려고 합니다. 피나타 라벤더는 둥글고 긴 꽃대에 군데군데 피는 꽃잎이 레이스 같아 레이스 라벤더라고도 불립니다. 혼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스티치를 이용하여 피나타 라벤더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체인 스티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내어줍니다. 한땀 옆으로 가서 바늘을 넣고 실고리를 만든 뒤 고리 안쪽 위에서 바늘을 빼내어줍니다. 고리 안쪽에서 한땀 옆으로가 바늘을 넣고 또 다른 실고리를 만들어줍니다. 또다시 고리 안쪽에서 바늘을 빼내어 한땀 옆으로가 바늘을 넣고 실고리를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엮어 체인을 만드는 것이 체인 스티치입니다. 꽃대는 두 줄의 체인 스티치로 만들어주겠습니다. 꽃대가 완성됐으면 더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로 꽃잎을 넣어줄 건데요. 꽃대 아래에서 바늘을 빼내어줍니다. 한땀 옆으로 가서 바늘을 넣고 실고리를 만든 뒤 고리 안쪽 위에서 바늘을 빼내어줍니다. 한땀 위로가 고리 바깥쪽에서 고정시켜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를 완성합니다. 더블 레이지데이지는 스티치 안쪽에 한 번 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를 넣어주는 것입니다. 더블 레이지 데이지를 할 때 바깥쪽을 만들고 안쪽에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안쪽에 레이지 데이지를 해주고 바깥쪽에 둘러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번에는 아웃라인 스티치로 줄기를 완성하겠습니다. 줄기 아래에서 바늘을 빼내어 시작합니다. 3-4mm 위로 가서 바늘을 넣고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바늘을 빼내어줍니다. 이번에는 6-8mm 위로 가서 바늘을 넣고 실을 모두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되돌아와 바늘을 빼내어줍니다. 이를 반복하여 아웃라인 스티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줄기가 중심에서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한 번은 왼쪽으로,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줍니다. 이번에는 플라이 스티치로 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잎의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내어 오른쪽으로 가서 바늘을 넣고 실고리를 만들어준 뒤 고리 안쪽 V자 밑에서 바늘을 빼내어 한땀 아래로 가 바늘을 넣어줍니다.
그러면 Y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연속으로 스티치를 해주는 것이 플라이 스티치입니다. 마지막 스티치는 줄기에 붙여 마무리해줍니다. 잎은 두 가지 색상을 사용했는데요. 정해진 순서 없이 번갈아가며 스티치를 해주었습니다. 이렇게 피나타 라벤더가 완성되었습니다. 피나타 라벤더는 4월에서 5월에 노지에서 꽃을 피운다고 하니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릴리스 가든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.